이렇게 아주 그냥 어린 학생이 이거를 안락하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하는 이 생각도 먼저 들어요. 저는 이용수고요. 대구에서 1928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 형제가 여섯이었었어요. 그리고 딸은 저 하나뿐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논이 도마적 있었는데 논에 똥물을 이고 댕기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식민지 때 일본이 돌아서 무엇이든지 가져가고 뺏어가고 성을 갈지 않으면 뭐 배급을 안 주니까 그때 성을 가러가 야수하라고 이것도 저거 거다 이것도 저거 거다 하면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또 죽이고 사람들은 이러는 거를 왜 그러는지 어릴 때라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14살에 밤에 군인과 여자애기를 와서 뒤 창문으로 손뜻 해가지고 불러내서 군인하고 여자애기하고 들어와서 마구 끌고 갔어요. 하니까 막 굉장히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씨야 나는 안 간다. 나저 사람 무섭다. 나는 안 간다 하니까 주먹으로 가지고 여자의 다섯 지를 콱콱콱 찧어가지고 여 아들로 정신을 없게 만들고 이러면서 조센징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마구 자기네들 군대에 가미가제 부대에 군인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왜 군인방에 들어갑니까?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끌고 가서 광 안에 가가지고 칼로 몸을 그리고 또 전기 고문도 하고 그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지고 있었어요. 약을 갖다 줘가지고 약을 먹고 주머니 가져왔는 거 그냥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그 방에다가 이제 눕혀놓고 이 군인이 그 밥도 또 감빵도 된장국도 또 닭강 갖다 줬어요. 그날 이제 그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집이 무너졌어요. 크게가 콘크리트 같으면 죽었죠. 나무였었어요, 전부. 친구를 하나 내가 다리로 발로 가지고 이렇게 차지한 게 다리가 그래서 다리를 내가 잡아 당기니까. 숨을 크게 쉬면서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가는데 했는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구멍이 이렇게 나서 내가 내다봤어요. 그런데 몸에서 덩어리 피가 쏟아졌어요. 나와 보니까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길에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언니 일어나 여 위험하다 일어나거라 내가 땡기고 이렇게 하니까 안 일어나요. 군인이 어디만 날로 발길을 쳐가지고 밀어 던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 언니 왜 끌고 가노 하면서 그한게 죽었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이 군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밤이었었는데 별이 너무 엄청나 있더라고요. 저 별은 우리 엄마 아버지 있는 데 갔나 그러니까 갔다고. 그라비스로 저 별에는 저 엄마 저 아버지도 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더 식구도 있는데 내가 내일 가서 죽으면 저 별이 하나 떨어진다 하더라고. 특공대는 의연하마 나는 특공대 장교다 또 나이는 21살이다.
그 바다에 그 적기가 있는데 그거 가서 쳐박아서 죽는 게 특공대다. 네 이름은 뭐고? 이름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지어줄게 하면서 도시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이거. 2절까지는 가르쳐줬는데 강꼬리리 전토끼는 떠는데 배만은 멀어진다. 홍도코는 구름 소리에 아무도 배웅을 해준 사람 없지만은 단한 사람 울어줄 사람은 도시고 한 사람이다. 또 2절은 전토끼는 떠는데 신주쿠는 멀어진다. 그 노래가 중요하죠. 그 노래 때문에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를 찾았어요. 어느 날 무심하게 와가지고 비행기도 땄고 신문 하는 무심하게 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고요. 46년에 5월달쯤 그렇게 나왔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귀신이라고 아예 상대도 안 해요. 불로 집 다니다 불로 댕겨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이렇게 막 쫓고 이래서 엄마 앞에 못 섰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전기 고문을 당해나는 게내로 지금도 이 여름에 아침에도 추워가지고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고요. 무서워서 내가 도망 왔는 것밖에 안 되고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동해서 학생들이 내가 막 많이 떠들었어요. 일본한테 부들리 간 사람 이 얘기하라고 해서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동생한테 가서 내가 처음 이 얘기했어요. 얘가 막 숨을 막 쓰면서 그 하면서 눈이 이 얘기 하였어. 그때 동생 죽고 이제 장례식하고 그렇게 92년도 6월 25일 날 신문사 갔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전부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학생들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는 역사관에다가 교육관을 지어서 힘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니까 제가 힘이 있고 역사에 산 증언으로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겪으면 안 되는데 강꼬리리구요 타이완 하나래 김파노 구모노리호에떼 다레다떼 미역구루 히도사에 나캬라 나이떼 구레루와 고노꽁아 히도리다. 사랑해. I love you.